여러분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아침에도 겨우 일어나고 피곤하니까 계속 커피 마시고 완전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몸을 찌르면 아마 피 대신 카페인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과 학생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이 70만 명 정도로 5년 전보다 무려 43%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현대인들 수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햇빛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잘 쓰는 게 수면에 아주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의 낮을 어디서 보내나요? 직장인이라면 보통 회사 사무실을 테고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교가 가장 많을 거예요. 이렇게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 낮에 햇빛을 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생체 리듬 솔루션 전문 업체인 루플에서 개발한 친구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데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올리나이트인데요. 이 책상 위에 귀엽고 깜찍한 나만의 햇빛,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볼게요. 여기 그린 컬러가 올리데이, 옆에 있는 그레이 컬러가 올리나이트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는 낮에, 나이트는 밤에 쓰는 조명이에요. 이게 밤에 잠 못 자는 거라 무슨 상관이냐?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는데 그냥 평범한 조명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HCL LED를 사용한 라이트 테라피 제품 중 하나입니다. 라이트 테라피란 말이 조금 생소할 텐데요. 이게 특정한 빛을 사용해서 치료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올리는 이 빛 중에서도 햇빛의 480나노미터 파장으로 우리 불면증 치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방 안에서도 햇빛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이 HCL LED를 사용해서인데요. 사람에게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조명의 조도라던가 색온도 아니면 컬러를 조절해서 우리가 햇빛을 직접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일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게 이 올리데이, 그리고 노을이 지는 해를 보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게 이 올리나이트예요. 이렇게 480나노미터 파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꿀잠에 잘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잠에 필요한 이 멜라토닌 때문인데요. 이건 또 아침 햇살을 받았을 때 생기는 세로토닌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멜라토닌도 안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녁에 멜라토닌도 많이 변환될 거고 그럼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죠. 이 세로토닌은 햇빛의 480나노미터 파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루플이 바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올리 친구들의 빛을 480나노미터 파장으로 쏴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뚜껑을 연 뒤에 이 뚜껑을 뒤집어서 이 자석 부분과 이 동글동글한 밑면이 닿도록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조명이 필요할 때 여기 이 로고가 있는 면을 이렇게 기울어주기만 하면 햇빛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꺾으면 부스트 모드로 전환되는데 전보다 밝은 빛을 쏴주는 게 이 부스트 모드입니다. 강한 효과를 원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조명은 한 번 켜지게 되면 25분 켜진 뒤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아침에 쓰는 올리데이 친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눈 방향을 두고 조명을 켜면 48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쏴줍니다. 이 빛을 받는 동안은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커피를 마실 때랑 비슷한 각성 효과를 보여줘요. 실제 제조사인 루플에서 올리와 카페인을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 올리를 사용했을 때 각성을 나타내는 베타파가 카페인보다 높았고 또 각성 속도도 10분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이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커피에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멜라토닌은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잖아요. 이 멜라토닌이 낮에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엄청 졸리겠죠? 이 올리는 이러한 특성까지 고려해서 일반 LED 조명보다 멜라토닌 수치를 18%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각성 효과도 불러일으켜주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억제해주니 업무 중에 깨어있고 우리 집중력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잠깐 사용하거나 아니면 집중이 안 될 때 주로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저희 집이 꽤 어두운 편인데 아침에 이 올리데이를 트니까 엄청 밝더라고요. 이 친구를 바라보면 잠이 안 깰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집중이 안 될 때 조명을 켜주니 독서실 온 것처럼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올리데이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차이가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평소보다 더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명을 눈을 딱 바라보지 않게 약간 뒤틀어서 두고 사용하면 이게 은은하고 눈이 부시지 않아서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이제 올리나이트입니다. 이 친구는 벽면을 향해 두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조명색이 아까랑은 다르죠? 이게 청색을 띠는 480나노미터 파장을 제거해서 그래요. 이 올리데이랑은 완전 반대인 거죠. 덕분에 멜라토닌은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우리가 포근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이 올리데이처럼 즉각적인 효과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항상 조명을 켜고 꺼지기 전에는 잠이 잘 들었습니다. 게다가 잠들기 전에 침실 조명 같은 수면등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았어요. 조명 밝기도 적절했고 특히 이 2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은 아주 편리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거나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는 괜찮은 무드등이나 수면등을 찾으신다면 이 올리나이트 괜찮을 것 같아요. 올리는 디자인도 커피잔처럼 예쁜데 크기도 아담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아도 공간 차지가 적어요. 그리고 무게도 140g으로 가볍고 파우치도 함께 제공돼서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특히 올리는 수면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 외에도 해외 출장이나 시차 차이가 많이 나는 출장 지역을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도 좋은데요. 해외 출장이 잦으면 거기 시차를 적응하느라 이 밸런스가 좀 깨지잖아요. 그럴 때 이 올리데이와 올리나이트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터리는 USB-C 포트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완충까지는 2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용시간은 1단계 모드로 최대 8번 정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올리데이는 해가 떠있는 동안 2에서 3회 정도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사용할 거고 480나노미터 파장도 같이 차단되기 때문에 온전한 효과를 느낄 수 없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리데이와 올리나이트 만나봤는데요. 성능, 디자인, 그리고 카페인 중독과 불면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점까지 보면 현대인에게 있어 필수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단점을 하나 꼽자면 가격이 조금 세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이게 개당 99,000원인데 한 개 구매하면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불면증 치료와 커피 구매에 소비됐던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나의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이 친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리데이, 올리나이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정화장 기자였습니다. 이상 리뷰 끝!